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가스 개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거는 너무 쉽게 나왔죠, 그죠? 예, 절대 단위계 있죠? 중력 단위계, 공학 단위계, 실제 단위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단위계하고 중력 단위계, 공학 단위계,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kg 퍼 제곱센치는 약 메다 AQ가 되는가? 이 메다 AQ라고 하는 것은 메다 H2O 단위하고 똑같죠. 그죠? AQ는 아쿠아, AQUARE. 그죠? AQUARE. 아쿠아. 이거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 기둥으로 얼마 몇 메다가 되는가? 메다 AQ. 자,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대기압에서 1ATM이다라고 하는 것은 1ATM이다라고 하는 것은 10332. 그죠? 10332. 예, 미리미리 H2O, 그죠? 미리미리 H2O. 이거는 1.0332, 1.0332, kg per 제곱센치가 된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이거?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미리를 메다로 바꾸게 되면, 천으로 나누어주게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0.332, 그죠? 10.332, 메다 H2O, 그죠? 메다 H2O. 이거는 메다 AQ하고 똑같은 단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10.332 메다 H2O가 되겠다. 자, 그러니까 5kg 퍼 제곱센치를 바꿔 보자. 그죠? 5kg 퍼 제곱센치 이것을 우리가 메다 AQ로 바꿔 보자. 표준 대기압 1.0332. 그죠? 1.0332 kg 퍼 제곱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점 뭡니까? 10.332 메다 H2O하고 똑같다 이 말이지 되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그죠?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50메다가 나옵니다. 50메다 H2O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50메다 H2O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83번 문제. 열평창 계수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자, 열평창 계수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자,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접합시켜 놓았다. 그러면 요 금속을 우리가 A라고 하는 금속이다라고 하겠고, 요 금속을 우리가 B금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열을 시키게 되면, 그죠? 여기에다가 가열을 시키게 되면, 가열을 시키게 되면 열팽창 계수가 서로 다르다. A라고 하는 금속이 열팽창 계수가 B라고 하는 금속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게 어디로 휘어지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A라고 하는 금속이 요게 A라고 하는 금속이 되는 것이고. 자, 요게 B라고 하는 금속이 되겠는데요. A라고 하는 금속이 열팽창 계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가열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그와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 온도계는 우리가 바이메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이메탈 온도계다. 보통 이 바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 스위치 접점으로 연결을 할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4번 문제. 온도 계측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접촉식 온도계, 기체 온도계는 대표적인 1차 온도계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체 온도계는 대표적인 1차 온도계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 1차 온도계가 있고, 그 다음 2차 온도계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2차 온도계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2차 온도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온도계를 우리가 2차 온도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차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압력과 부피를 이용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압력과 부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1차 온도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나타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기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체 온도계는 대표적인 1차 온도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접촉식 온도계 측에서는 열 팽창, 전기 저항 변화 및 열 기전력 등을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비접촉식 온도계는 방사 온도계, 그 다음에 광고 온도계, 광 온도계라고 하는 말하고 광고 온도계,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광 온도계, 광고 온도계, 그 다음에 색 온도계, 색 온도계, 그렇죠? 색 온도계, 그 다음에 광전관식 온도계, 광전관식 온도계, 광전관식 온도계,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가 하면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메탈 온도계는 비접촉식 온도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비접촉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온부, 즉 다시 말해서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을 직접 접촉시키지 않더라도 온도를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 온도계, 광고 온도계, 색 온도계, 광전관식 온도계, 이거는 비접촉식 온도계, 비접촉식 온도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방사 온도계, 광고 온도계, 색 온도계, 광전관식 온도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뭐다 말입니까? 접촉식 온도계가 되는 것이다. 유리제 온도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리제 온도계 같은 경우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유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 구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부. 구부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액체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액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액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수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이것을 이 부분을 우리가 감온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온부. 감온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온도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 감온부를 우리가 입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겨드랑이 속에다가 이 감온부를 접촉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온도계는 접촉식 온도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방사 온도계, 광고 온도계, 색 온도계, 광전관식 온도계 이와 같은 것들은 감온부가 직접 감온부를 직접 접촉시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제 온도계 중에서도 꼭 비단 수원이라고 하는 액체를 집어넣는 것은 아니죠. 그죠? 다른 액체를 집어넣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